오케이. 22,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거. 한번 먹어봅시다. 아, 소개? 아니, 국물이, 아니, 쫄면 국물이 다 섞였어. 그죠? 총, 아, 안 보이네. 아니, 가스랑 가스는 다. 아니, 쫄면 국물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? 이거 뭐야? 고구마인가 보구나. 아닌데? 치킨이네. 치킨. 2.2면은 비싼 거 같아. 함박스 스테이크. 1.2면 비싼 거 아니에요? 아, 괜찮은 거 같아. 비싼 거 같은데. 이것저것 많긴 해. 아니, 근데 배달을 좀. 아니, 쫄면 국물이 단무지에도 있어. 아, 마이갓. 배달이 잘못됐어. 와, 여기에도 쫄면 국물이 들어갔다. 이거는 좀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다. 이게 뭐냐. 쫄면 국물이 샐러드. 단무지. 돈가스에 다 떨어져 있어. 아님 차라리 이걸 조금 주던가. 아님 쫄면 국물을 좀 없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. 아, 너무 별론데? 쫄면 국물이 포장될 때 떨어져 있었어. 맛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맛입니다. 근데 단무지 맛 이상해요. 단무지가 쫄면 국물에 적셔가지고 샐러드도 적셔있고 솔직히 너무 맘에 안 들어요. 오팔이 저거 블랙 해야 되는데, 아! 상수분 블랙 해야 되는데. 다음번에요? 포장이 좀 그래가지고. 배달이 잘못됐어. 근데 맛은 딱 생각한 그 맛이에요. 22,000원이요. 아니, 이게
뭔가 푸짐하게 주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래? 밥도 꽉 쌓여있고 좀 그래. 아이고, 쫄면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. 쫄면 국물 맛이 느껴져. 이건 뭐냐? 그냥 돈가스 같은데? 아, 아닌데? 이게 치즈 돈가스인가? 생선이구나. 어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. 어, 안 좋아해. 이건 뭐야? 감자인가? 이거 찍어 먹으라고 이걸 갖다 줬나 보구만. 이 맛이지, 이 맛이지. 나이스! 했어! 배달비 2,000원이에요. 배달비 2,000원. 아, 그렇습니까? 아, 뭔가 느끼함을 제거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?
나 느끼한데? 너무 느끼한데? 아, 쫄면 상태. 쫄면. 딱 생각하는 그 쫄면 맛이. 특별한 게 있진 않단 얘기죠. 아, 네네, 22,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. 아, 자꾸 막힌다. 아, 못 먹겠는다. 늦게. 막힌 것 같아.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. 아, 단무지 먹는데 쫄면 맛이 난다니까. 국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. 샐러드에도 쫄면 약에 다 들어가 있어. 국물이. 쫄면만 나는 거 아니야? 함박 스테이크. 아, 많이 먹었다가 더 안 들어가요. 못 먹겠어. 느끼하다, 느끼해. 몸이 안 받아주네. 끝.